센트럴 파크 106타입 파트 2. 106타입 파트 2. 자, 이제 한번 설명드린 대로 이 집이야 폴리싱 타일로 너무나 이쁘게 돼 있어서 그렇지. 일단 안방으로 한번 도망가. 안방이야? 뭐 엄청 넓어요. 어, 요거 뭔가요? 파티션이 세워져 있네요. 워킹 클로젯 식으로 지금 이거를 꾸며 놓은 것 같아요. 이거 예전에 롯데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. 이 안쪽에다가 이제 어떤 수납 솔루션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막 엄청 추천드리거나 이거 항상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차라리 붙박이를 선호하는데 여기는 네.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. 근데 의외로 여기가 106타입 치고는 수납이 엄청 비교되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98타입 이상은 98타입 이상 그런 40평형대는 조금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엄청난 수납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이게 지금 사이버 모델하우스라서 우리가 이게 이제 좀 실감이 안 가서 그렇지 이게 엄청나게 커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옆구리에다가 붙박이를 놓으셔도 되는 상황이 나와버려요. 여기 옆에. 근데 뭐 그거야 이제 어차피 개인적으로 사는 거예요. 이사님 이해를 제가 못하겠습니다. 왜 식탁을 이렇게 놨는지. 어차피 모델 요거 조명 아마 좌우 변경이 되면 팬트리가 물론 있지만 이쪽에 있어서 뭐 나름 신경 그런데도 신경을 썼는데 이게 이쁘거든요. 어차피 현장을 보시면서 이제 이쪽으로 놓으실 분은 이쪽으로 놓으시니까 이게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시고 이 팬트리도 엄청 자주 사용한 곳 안락한 적이 많잖아요. 이사님 볼까요 그럼 팬트리? 더 샵스러운 팬트리입니다. 자재 많이 봤어요? 그렇죠. 네. 참고예요. 보조 주방일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색상으로 하는 걸 권해요. 기름때가 보일 텐데요. 근데 보조 주방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진수대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. 기름때가 오히려 넓어 보이게. 그렇죠. 밑에도 화이트 바구에 다 바란스를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데 저쪽을 너무 칼라를 진하게 넣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조잡해 보이면 어두워질 거예요. 네. 이 전타입처럼 그냥 보조 주방이 없으면 괜찮아요. 알파룸 소품이 마음에 듭니다. 그 다음에 뭐 방2 방3는 가장 크죠. 똑같이 3300이 나올 겁니다. 제가 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닥 색상에 대한 톨러런스만 커튼이 됐든 가구가 됐든 그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공간적인 제약은 없죠. 네.